그럼 이제 마무리 작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그리고 4.15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이나 고소를 보게 되면 역대 최다입니다. 아. 예.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이 올린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선거구 253개에서 10%가 되는 25명, 26명이 낙선자가 증거 보전을 신청, 뭐냐면 10%나 되죠. 10%나죠. 전체 선거에 있어가지고 10%가 나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표해달라잖아요, 지금. 그럼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다음에 비례대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참여한 정당 중에 하나는 아예 전체기 때문에 아예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요. 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전체인 거니까 서버, 컴퓨터 개수기 등 관련 장비들 보전 소송을 낸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그 밖에 다양한 증거 보전 신청이 100건이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선거 관련해서 고소하고 소송한 것들이 3,000명이 넘는 걸로 지금. 근데 참 이제 저기서 또 이제 좀 참 한심스러운 거는 그 증거 보전 신청을 지금 막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전국에 그렇게 판사들이 많은데 판사들이 뭐 단결 끈을 과시하듯이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내가 볼 땐 그렇게 해서 다음에 다 내 생각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것 같아, 판사들도. 사법농단이나 이런 걸로. 그럴 수 있겠죠. 그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렇죠. 왜냐면 법관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의 판단을 양심에 법과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보장돼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법관이 아니죠. 그 몇십 군데에서 어떻게 무슨 뭐 민주노총도 아니고 똑같이 그냥 다 꼭 같은 이유로 그런 의심이 되는 개수기라든지 뭐 분류기 같은 걸 다 그런 정거 보전을 기각이나 그렇게 해버리냐요. 그쪽에서는 우길 수도 있겠죠. 모두 다 법리적으로 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또 우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정말 몇 군데라도 다를 수가 있어야 되나. 달라야 그죠? 되고 또 그 다음에 국민들이 디지털 조작에 대한 그런 의혹을 계속 많이 제기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사법부라는 것이 정말, 야, 이번 기회에 참 나라가 이 정도가 됐구나. 그 사람들 그거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만일 판사면 굉장히 좀 겁이 날 것 같은데, 그런 명령을 수행했을 경우에 이번에 사법농단 같은 데 다 법대에 채우잖아, 그지? 그러니까 줄을 잘못 쓰는 것 같아요. 뭐 줄이라기보단 누구나 참 그런 데서 양심 선언을 하기가 참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 그래도 법관 증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관을 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총선은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서 취소돼야 되는데, 사실 한 건의 조작이 있어도 취소 사유입니다. 아까 황우석 교수 논문 여러 페이지가 되고요. 그림도 여러 개가 되는데 몇 개 조작된 거 가지고 그건 취소거든요. 총선이 다 이루어졌는데 몇 군데서 조작이 됐으면 이건 다 취소입니다. 특히 어떤 개별적인 선거구에서 뭐가 잘못해가 실수 때문에 한 것들은 그거는 다시 하면 되지만 전체적인 문제가 있게 되면 전체가 취소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 과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선거법 자체가 절차법이기 때문에, 예, 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전체가 다, 그건 다, 예, 무효 대상이라고. QR코드를 썼다가는 그 자체로 다 무효 대상이라고, 다른 법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뭐 절차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쵸. 하나만 하더라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무수하게 많은 온오프라인상의 증거들이 있고요.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가치고차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적절하게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당사자가 적절한 해명을 못해요. 논문에 있어서도 나는 자체럼 다 잘했다. 그러고서 난 조작하지 않았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취소될 수 있거든요. 그게 당신이 열심히 뭐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럼, 네 이야기고. 네 이야기고. 왜냐면 객관적으로 찍게 돼야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논문 하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데 일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건 우리는 진실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라고. 그러나 이 진실성 오늘 이 보니까 진실성과 객관성이란 단어를 참 너무나 오래간만에 보니까 눈이 크게 그냥 뜨이는데 아니 정말 진실성과 객관성이 결여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요 더 중요한 데죠 논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건 중요해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제기된 그런 스물 몇 개 선거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모두가 재검토된다고 봐요. 왜냐면 맞습니다. 어떤 법적으로는 그렇게 제기가 됐지만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일어난 현상들을 보게 되면 전국구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실험한 사람이면 내가 실험을 이것 되고 저것 되는데 다 문제야. 그러면 다 봐야죠. 이거 하나만 보고서는 나 해결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주장할 때 좀 들어가야 될 포인트에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실험을 잘못하고 조작한 사람들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을 해결하고 마사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다른 거 잘못된 것들은 두거든요. 여기까지 오지 못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다 봐야 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맞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다고 한 선거구도 데이터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소송을 안 했어도 데이터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아, 내 생각에는 엉망진창일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진실 때 그거를 다 봐야 돼요. 250단계 선거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아주 그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한테 조금 더 강조돼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재검표는 대충이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QR코드에 있는 내용도 하나도 빼놓지 않게 공개가 돼야 되고 그냥 재검표도 그냥 어느 정당 몇 개 개수만 세는 게 아니라 투표 용지들도 다 자세히 살펴보고 뭐 일련 번호를 볼 수 있으면 보고 프린트 상태도 보고 접혀 있는 상태도 보고 해가지고선 이거 정밀하게 재검표가 안 되면 이게 또 논란이 돼버리고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또 죽도밥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검표 할 때 무지하게 정교하게 플랜을 해가지고 재검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서 좀 해주셔야 돼요. 정말 한 군데라도 본물이 터져야 돼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안 하면 다음에 법관들 심판됐어야겠죠. 뭐 그게 뭐 익스큐즈 없는 거지. 당연히 그 법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걸로 돼 있잖아. 예. 근데 뭐 지금 나오는 게 벌써 변호사 연대 성명서 같은데 보면은 예.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이 의심되는 정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후원이 어디서 뭘 했는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고 들어오는 판사들이 많으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참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도 나름대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선 사실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저는 딴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많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자조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야 돼요. 아까 황우석 사건도 조그만한 거 하나 본물 터지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돼.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것은 뭐에 근거하냐면 사실에 근거한 거거든요. 사실에 근거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 100대 1이라도 사실 1, 2 이길 수 있는 거고 다수결이 아니라도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에 기초한다는 것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맞습니다. 모두가 가져야 된다고 봐요. 사실이 이기는 거죠. 그럼요. 왜냐면 그거는 뭐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고 네, 많고 적... 누가 힘이 쎄냐 그것도, 그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다음에 거꾸로 왜 조작을 하려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거기서 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투표를 했을 때 다 우리 편이라고 하면 조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예. 다음에 투표할 때 우리가 이길 거라 하면 조작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조작을 기획할 때는. 다음에 어떤 투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권이고 그걸 가지고선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틀린 거죠. 뭐냐면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무슨 뭐 방송을 준비하든가 대본을 쓰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민주주의 국가하고 독재 민주정하고 독재의 차이가 뭐냐?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정이 되는 거고. 그럼죠.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할 수 없으면 그건 독재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번 사안이 그냥 뭐 누가 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닌 그 거죠. 그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독재를 가는 길을 막을 거냐 문제가 여기 결판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선거를 통해가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없으면 그건 독재입니까? 거죠. 그럼요. 예. 그러면 투표란 것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 거죠. 투표란 것이 의미가 없죠. 근데 실제로 뭐 그때 방송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자기 목적과 이익이 클 때 이것을 조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고요. 그것이 옛날에만 있었던 거 아니야? 지금도 횡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눈 부릅뜨고 조작하지 않게 막아야 되고 그 말씀은 쳐다봐야 돼요. 그 말씀은 하면 또 그걸 약간 좀 재해석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요즘에 선거 부정하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하면 거죠. 안 돼요. 아, 그걸 어떻게 하냐 이야기. 그거는 사람들이 다 본성이 착하고 다음에 선한 일만 한다고 생각하고 정의로운 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 많잖아요. 우리가 뭐 사랑도 하고 섬기고 봉사도 하지만 또 악한 것들은 대적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실 선거나 모든 것들이 특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백성을 위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다음에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일들 안 생길 거라고. 그럼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어떤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도 내가 뭘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는 마음들이 자꾸 들어가게 교육도 돼야 되고 그런 본도 계속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제가 공병호 방송에 처음 이렇게 방송을 나간 다음에 저한테 몇 분이 물어봤어요. 혹시 뭐 이상한 얘기들 한지 나에 대해서 해코지하거나 뭐 이상한 말들 들은 거 없어? 전 없었어요. 그렇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위축이 되고 없었어요. 오히려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참지 않고 그것들을 드러내주고 다음에 정말 불이 있는 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음에 그런 것을 말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가득 차야지 정말 괜찮은 사회가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나한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냥 피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그 상황에서 정말 내가 감당해내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이것이 뭐 어떤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의 문제 그렇게 상대적인 걸로 생각하지 않고 절대적인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실 어떻게 저도 이렇게 끼어들어오게 됐는데 생각해보게 되면 중요한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역사의식 같은 것도 저도 좀 가지게 되고 정말 모두 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음에 딴 사람들이 정치가 되라든지 언론인들이 할 일이고 나는 그냥 내일만 하다 보면 될 거다. 세상 아닌 것 같아요. 다 관심을 최소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될 일이고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설득하고 내가 또 내일을 또 성심껏 하면서 다음에 자꾸 알리는 일들. 알리는 게 참 네, 중요하다고 알리는, 봅니다. 예. 알리는 게 정말. 특히 우리 알고 있는 커뮤니티 내에서가 아니라
모르고 있는 커뮤니티 쪽으로 알리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특히 지식인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그 정보나 이런 부분을 일단 본인이 알아야 되니까. 예.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걸 주변에 이렇게 확장하고 또 아무래도 목소리를 내면 훨씬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게 되니까. 예. 제가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지난 6월 7일 날 제가 대표 기도였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쭉 제가 준비하다가 이제 한 파트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넣었는데 그때 참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을 제가 그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문을 넣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우리 나라가 이런 나라가 돼야 되고 다음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기도인데 참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나라, 백성들의 행복한 나라, 정의와 공법이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모두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사 한 명의 국민으로서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예. 나라가 잘 되고 그것이 내 자손들이 잘 되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관심하고 이렇게 예. 하면 이제 뭐 나라 일이니까 자기 자리에서 뭐 1인 시위도 할 수 있고 전단지도 뿌릴 수 있고 뭐 후원금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뭐 편지 쓰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이기 보시고 한번 그 지식인으로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네. 간단하게 그렇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내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한다 하는 걸로 살아왔고 그렇게만 산다고 했을 때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나 주변의 틀이 무너지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나라라든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쌓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고 어떤 좋은 모양을 만든 그때까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망가뜨리는 건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너무나 쉬운 것 망가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틀을 그래도 잡는데 좀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요. 네.